자, 수능 셀프 종합편, 스킬업 들어가 보자. 스킬업.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 페이지가, 이게, 그래. 45페이지다. 45페이지. 3번 들어가 볼게. 빈칸 문제다. 자, 빈칸 문제인데, 사실 이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 녹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제야. 주제. 주제문이고, 그 주제문을 뒷받침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 과거하고 현재를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하다라는 거를 풀어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우리 세계의 구조. 그리고 어떤 확실성에, 그런 확실성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조건들이 have yield to 하면 굴복하다 이런 뜻이지. 어디에 굴복하다. 아주 많은 변화에 굴복하는 가운데 자, 에발란치 하면 이게 뭐 눈사태, 산사태 이런 걸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그냥 an avalanche of change 하면 많은 변화들에 굴복하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세계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이전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확실성의 세계야. 이런 세계가 어떤 변화에 굴복하고 있대. 이런 가운데 자, 그 우리의 열망의 정도야. 뭐를 향한 열망의 정도지? 바로 안정적이고 명확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열망의 정도는 이게 바로 안정적이고 명확한 리더십이 바로 확실성이겠지? 자, 이거에 대한 정도가 블랭크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실패는 어라? 실패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겠어? 이러한 대한 열망이 이루어질 수 없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안정적인 확실한 것을 찾는 게 아마 불가능할 거야. 자, 그러면서 그러한 실패는 rise not a 법이다. not a 법이. 리더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에 있다?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기대감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안정적이고 명확한 지도자를 갈망하는 그 정도는 블랭크하대. 근데 그러한 어떤 실패, 잘못이 바로 뭐다? 우리 자신하고 우리 기대 때문이야,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주제를 드러낼 거야. 자, 지도자들은 be supposed to 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지? 뭐 하기로 되어 있었니? 혼돈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어야 합니다. 이 뜻이지. 그리고 어떤 의심으로부터 확실성을 만들어내야 했고, 바로 확실성이지, 옛날은. 그리고 또뭘 해야 됐다? 긍정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뭐를 위해서? 어떤 모순된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바로 이 모순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은 straighten things out. 그런 것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 표현 알자. 이거 if 부사절이다. if가 생략돼가지고 이게 도치가 된 거야, 도치가 된 거. 그래서 만약 혼동이 rear 하면 들어올리다,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 그 추악한 머리를, 뭐야, 든다면 그 지도자는 기대되어졌습니다. 뭐 하도록? 그 정상을 회복하도록. 빠르게 정상을 회복하도록. 바로 이 정상을 회복한다는 거, 이거 정상인 normality가 바로 뭐겠어? 바로 확실성이지. 그러니까 옛날의 지도자는 이랬다는 거야. 혼돈이 바로 변화 아니겠니? 변화? 자, 그러나 그 혼돈은 지금 여겨집니다. 정상으로. 이 혼돈이 바로 변화인 거야.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읽어야 된다. 자, 이 혼돈은 바로 변화였어. 그지? 혼돈은 지금 여겨집니다. 뭐로? 정상으로. 그리고 패러독스, 바로 모순된 상황들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대. 그리고 그 확실성은 뭐다? 가능합니다. 이제 확실성이 무너진 세상이지. 오직 어느 정도까지? 바로 높은 가능성의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없다는 거야. 그저 있다라고 해봤자 그냥 높은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 정도라는 거지. 자, 그래서 리더십, 어떤 리더십? 여기서 deliver. 뭐 이거는 실행하려 또는 전달하려 뭐 실행하려 애쓰는 리더십 뭐의 관점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이걸 리더십은 단지 실패할 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기만 합니다. 이 뜻이야.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지. 그리고 그것이 exactly what is happening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야?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일은, 수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이렇게 명확한 리더십에 대한 갈망의 정도가 어떻다? 바로 실패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달성 안 되고 있다. 이런 의미지.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는 오직 측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 뭐? 그것을 확립하려는. 그게 아니잖아.
자, 이러한 지도자, 명확하고 그 안정적인 지도자를 찾으려는 그러한 정도가 뭐 실패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전통적인 리더십을 더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viable 하면, 이게 양립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실행 가능한 행동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정상을 회복하기 위한. 야, 정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건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뭐를? 그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려는 그런 가능성을. 자, 여기서 이건 조금 그럴듯해. 그럴듯해. 근데 한번 물음표를 한번 잡자. 근데 이러한 것들은 압도되었습니다. 오직 뭐에 의해서? 바로 그것을 찾으려는 것의 불가능에 의해. 자, 그것을 찾을 수 없음에 의해 압도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 이렇게 안정적이고 명확한 리더십을 발견할 수가 있니? 발견 못하지. 발견 못하지. 이거는 그럴듯하지만은 뭐야? 그 가능성을 줄였다라고 했는데, 아예 이렇게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논지로 이 글은 전개를 하고 있어.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바로 5번이 된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 이러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찾으려는 노력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자, 그지?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자, 뒤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될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야. 패러독스, 역설은 해결될 수 없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그 해결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했으니까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정답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만일 우리가 변형 문제로 좀 대비를 한다 그러면 순서 문제는 나올 수 있어. 순서 문제는 순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잘못 요 단서가 되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 단서가 되냐면 이런 부분이 단서가 되겠지. 그 잘못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대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대조되는 거 옛날에는 이랬다. 그리고 이것도 좋은 지도자지만 이거 옛날 지도자잖아. 이런 상황들을 해결했다. 그래서 만약 얘가 고개를 들면 지도자는 정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어졌다. 그러나 하면서 논지가 바뀌지? 혼돈은 지금은 혼돈이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거야. 그지? 그리고 패러독스는 해결될 수 없어. 그리고 확실성은 오직 높은 가능성의 수준에서만 가능해. 그래서 자, 그것을 고치려는 관점에서 시도하는 애를 쓰는 이런 리더십은 실패하기만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전체적인 흐름을 저 지금 옛날과 오늘날을 비교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게 변화다. 오늘날의 세상은 변화에 의해서 압도된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은 불가능하다. 그지? 명확한 이 우리가 과거에 대체될 수 있는 그 단어가 뭐니? 바로 확실성이야. 과거는 확실했어. 그러니까 이제 찾았지. 안정적이고 명확한 지도, 아니, 리더십을. 근데 뭐야? 오늘날에 이제 대표되는 그 단어는 change, 변화고, 그 다음에 뭐야? chaos, 혼돈이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chaos가 어떻게 여겨졌니? 정상적이라고 여겨지잖아. 그지? paradox는 해결될 수 없고. 그리고 확실성은 단지 높은 가능성 수준일 뿐이라는 거. 알겠지? 자, 그렇게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자.